가방!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게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맞잖아. 다음 주부터 날이 엄청 풀려요. 그래도 깔롱남들은 어쨌든 멋을 내야 되기 때문에 SS 자켓 아우터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그냥 싹 좀 반응이 좋았던 브랜드들 내가 입었을 때 그거만 모아서 싹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꽤 많아요. 그거 오늘 제가 다 입어볼 거고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요 룩만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랄프 로렌 하와이 아울렛 가가지고 산 모자인데 깊이가 깊고 넓이가 넓고 이 느낌이 다 괜찮아요. 그래서 머리 기르고 있는 제 지금 상태에는 굉장히 제일 괜찮다라는 거. 안경은 마이키타 저번에 촬영 가서 구입한 안경입니다. 변색렌즈입니다. 네. 변색렌즈 유용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위에는 뉴발란스 예전에 선물 받았던 건데 좀 됐어요. 몇 년 됐어요. 그리고 좋아요. 아주 이쁘고 유니클로 팬츠입니다. 제가 이거를 일본 꽃가 놀러 갔을 때 봤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근데 마네킹이 일본 이 색깔을 입고 있었는데 일본에는 없었고 블랙을 샀는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 웬걸 한국에 오니까는 요 색깔이 있네 또. 그래서 샀습니다. 신발은 뉴발란스 574 포털이 474라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진짜 야 요즘 장명 장난 아니야. 474 신었습니다. 네. 아니 뭐 어디 거예요? 뭐 입고 나온 거 뭐예요?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기방시 오피셜 인스타그램 계정에 항상 기재가 되니까 그거 한번 귀찮더라도 찾아보시고 본격적으로 아우터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튼으로 된 후드 집업 자켓이에요. 그 컬러가 되게 이쁘고 오늘 제가 입은 옷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만한. 오, 되게 빈티지하면서도 느낌 좋은데? 아웃스탠딩 제품이고요. 사이즈는 3이에요, 3. 아웃스탠딩이 이런 빈티지한 거 굉장히 잘합니다. 엄청 잘하고. 밀리터리 기반이지만은 이렇게 캐주얼한 것도 잘하고 워싱이 좀 이쁘게 들어가 있어서 컬러도 굉장히 좋다. 지퍼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좋은데? 예쁜데? 일반적인 스웨트로 된 후드 집업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왔습니다. 아웃스탠딩이 잘해요. 이런 거 진짜 이뻐요. 여기에 또 버튼까지 있어가지고 여기 채워서 다 채워서 입어도 굉장히 귀여울 것 같고 아무 때나 후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2A집이고 여기 밴딩 다 짱짱하고요. 첫 번째부터 옷이 이쁘네. 좋은데요? 요거는 예전에 제가 요 비슷한 거를 입고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문의가 많았어요. 어디 거냐고. 그때는 SP오너즈 제품이었고 지금은 요게 거의 비슷한 아웃스탠딩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비슷해요. 근데 원단이 조금 다르고 여기 터 있는 디테일 그리고 절개, 어깨 절개 이런 거 보이죠? 짜임 이런 게 조금 달라요. 가디건인데 풀 버튼 가디건이고요. 그냥 뭐 데님이나 이런 거나 아무데나 편하게 그냥 좋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포멀하게도 입을 수 있고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데 컬러감이 괜찮아서 은근히 어떤 옷이든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가디건. 이게 조금 기장이 길고 SP오너즈 조금 짧으면서 넓어요. 이거는 조금 길면서 약간 쭉 떨어지는 느낌이고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 길거나 엄청 넓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비에비어 제품이에요. 비에비어가 옷이 진짜 잘 나와요. 잘 만들어요. 그러고 와 이거는 완전 군복인데 입어본 적이 없어. 와 이것도 좋네. 힙하네. 그러니까 비에비어가 핏감이 진짜 좋아. 되게 예뻐. 나는 이런 거 좀 센 걸 괜찮아. 호피, 카모 이런 거 내가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그렇지 입으면 잘 어울려요. 그냥 되게 얇은 지금 진짜로 약간 더울 때도 입을 수 있는 정도 완전 여름 아니면 입을 수 있는 정도의 두께고요. 이렇게 풀어서 입으니까 되게 힙한 좋네. 힙하다는 단어도 좀 옛날 말이냐?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잠가서 입어도 멋있다. 잘 들립니까? 그죠? 이 얇아가지고 마이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얇습니다. 옷이 이게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멋있냐 이거? 다음 비에비어 청자켓인데 약간 블레이저처럼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지금 이 조거에도 입어도 되고 잠가서 입어도 되고 오픈해서 입어도 되고 약간 청남방처럼 데님 셔츠처럼 입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엄청 두껍지 않습니다. 하늘하늘 좀 편한 스타일이고 와 되게 멋있어요. 옷이 여기 디테일 투트임 입어보고 이뻐서 좋아하게 된 브랜드인데 우연히 대구 가가지고 여기 대표님을 만났던
사연 있는 브랜드인데 너무 좋습니다. 모자랑 이 바지랑 이게 멋있어서 그런가? 여기 목걸이 같은 거 멋있는 거 하면 진짜 끝났네. SS. 어? 이거는 그때 한번 입었던 건데? 이거 진짜 좋아요. 내가 여행 갈 때 제일 많이 입어. 아노락 같은 반지법인데 지법이 짧아요. 여기까지 안 내려와. 이거 올렸을 때 진짜 이거 되게 예쁘거든. 이거 핏 진짜 좋아요. 저 여행 갈 때 꼭 이게 부피가 얼마 안 커요. 접으면 요만해지거든요, 구기면. 근데 구김도 안 가잖아. 추울 땐 이너로도 이렇게 입고 더울 때는 그냥 아우터로도 입고 그런 식의 느낌으로 많이 입습니다. 주머니도 있어요. 컬러도 그레이도 찐그레이인데 되게 예쁘고 올리브도 예쁘고 품이랑 이런 것도 너무 예쁘게 잘 빠져가지고 그래서 또 냈구나. 이게 잘 됐네 보네. 잘 됐나 봐 작년 시즌에. 조임끈을 딱 조여서 입으면 넉넉하게 빠지면서 되게 핏 좋아요. 이런 약간 널찍한 와이드 핏을 가지고 있는 팬츠들을 좋아하시면은 큰 사이즈 입어서 오버핏으로 입어도 굉장히 이쁩니다. 진짜 이뻐요. 다음. 이거는 진짜 얇네? 야, 이거 보이는 원단 있잖아. 와, 이거 진짜 가벼운 원단. 약간 이런 얇은 원단이 생각보다 많이 입게 되더라고. 진짜 그냥 딱 그대로 반팔만 입기에는 좀 그렇고 안에 좀 괜찮은 옷 프린트된 거 입은 다음에 아니면 아예 새하얀 거나 시꺼먼 거 이런 거 입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입어도 절개나 주머니 이런 박음질이 다 보여가지고 되게 매력 있습니다. 이거 헤보티가 약간 좁네. 요즘 느낌이네. 약간 캐주얼 쪽에 곱코 쪽으로 조금 더 잘 어울리는 좋습니다. 요거는 가격이 원단이 비싼 것 같아. 그냥 얇기만 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기능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카키스. 우리 저번에 매장 갔었잖아요. 여기 되게 깔끔하고 포멀하고 디스 네브댓이랑 좀 다른 무드를 갖고 있는데 컬러를 진짜 잘 빼요. 여기가. 가격대비 퀄리티가. 옷 진짜 원단 미쳤다. 좋다. 이게 그리고 요런 약간 베이비 핑크가 제가 입은 바지 색깔 있죠. 이런 거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 때문에 티가 이렇게 내려와서 조금 더 후줄근해 보이는 거지 바로 올라오면 괜찮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워크 자켓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느낌. 근데 그런 결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싫으면 그게 너무 빈티지스럽고 조금 더 깔끔했으면 좋겠는데 하면 이런 거 훨씬 좋습니다. 지금까지 입었던 게 다 괜찮아요. 이거 느낌이 와 씨 원단 미쳤네. 카키스 제품이고요. 원단이 미쳤어. 만져보면 진짜 기분 좋아지는 원단이에요. 와 색깔 미쳤잖아. 색깔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얘네. 와 이거 돌았네. 원단이 미쳤어요. 이거는 그냥 코튼이 아니야. 지금 나일론인데 안감이랑 컬러 봐봐 매치. 이거 돌았어. 너무 예쁩니다. 너무. 라지. 이건 엑스라지 사시고 이건 라지. 만약에 나 같은 등치를 갖고 계신다. 엑스라지 너무 클 것 같고 이게 딱 좋아 지금. 짠! 환복했습니다. 네. 모자랑 바지만 바꿨고요. 바지는 뭐 제가 늘상 입었던 LVC 제품이에요. 그리고 모자는 나이키 제품인데 이런 연한 그레이 컬러가 별로 안 나와가지고 비니가. 그리고 이게 조금 부드러워요. 재질이. 그래서 이거 잘 쓰고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제품이에요. 자, 여기. 자, 이게 섹시해. 요번 시즌 좀 섹시해. 이스로그 제품이고, 라지. 와, 이게 제일 얇다. 오늘 내가 소개하는 것 중에 제일 얇아. 약간 셔츠 느낌이고요. 버튼. 버튼 색깔 봐라. 이게 이렇게 얇은데 여기에 버튼, 뭐 주머니 다 있습니다. 약간 블랙진 같은 거 멋있는 거 딱 입고, 부츠 신고, 머리 스타일링 싹 해가지고 입으면. 그리고, 지금 이게 라지 사이즈인데 저한테 딱 맞거든요. 엑스라지 사이즈를 입으라는 게 아니라 살을 조금 더 저보다 좀 더 조금 늘씬한 사람이 딱 입었을 때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옷이 멋있는 옷입니다 지금. 이건 나 이런 옷 진짜 안 입거든. 이거 꽃이야 뭐야. 이게 화산 폭발하는 거야 뭐야. 이게 무슨 패턴이야. 진짜 멋있어. 근데 야 여기 턱까지 다 잡았어. 아 다음 거 파이어 자켓인데 파이어 버튼 자켓 버튼을 썼는데 와 씨 나일론 미쳤다. 이거 옷이 지금 겁니까 SS? 요렇게 하나하나씩 푸니까 환장을 하지. 내가 이 자켓 때문에 청바지를 갖고 온 거야. 라지예요. 저는 이거 가죽도 라지 입습니다. 진짜 그냥 멋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자켓. 근데 아무거나 입고 싶지 않고 딱 티나는 거 이거 사세요. 이건 진짜 좋아. 내가 이 가죽 자켓 입을 때 다 물어봐요 사람들이. 진짜 멋있다고 어디 거냐고.
바버. 바버가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다 왁스 자켓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논왁스도 있다. 논왁스 자켓 얘기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논왁스 자켓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자, 와, 진짜. 너무 멋있잖아. 이거 너무 멋있잖아. 어떡할 거야, 이거. 바보. 말라 보이고. 배도 안 나 보이고. 미쳤어. 너무 멋있잖아, 이거. 이 기장감이랑 이게. 이게 저를. 이거 아니면 뭐 입을 거야, 이거를. 어떡할 거야. 이 컬러는 처음 나온 거야, 바보에서. 그지? 바보. 맞아. 이거 너무 좋은데? 베이지 컬러. 그러니까 바보 입고 싶은데, 아, 왁스 관리하기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사시면 돼요. 이거 진짜 괜찮아. 이거는 유행도 안 타. 이거는 진짜 주구장창 100년도 입을 수 있어. 관리만 잘하면 대물림도 돼요. 이런 거는 진짜로 바버는. 아, 원단이 너무 좋아. 매트하면서 왁스를 안 매겼다고 그러는데 진짜 왁스 매긴 느낌도 나고 표드로 이 카라부터 아, 느낌이 너무 좋아. 그 다음 또 바버. 또 바버입니다. 또 바버. 이거는 진짜 확실히 딱 안 매긴 느낌이 나고 나일론 느낌이 확 나고 조금 더 가벼워요. 앞에 거는 좀 코튼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날 이건 진짜 가볍네. 야씨 돌았다 진짜. 야 나 어떡하냐? 왜 이렇게 멋있냐? 아, 바버 그때 우리 촬영할 때도 나 바버 한 번도 안 입어봤다 그랬잖아. 그리고 반했잖아. 너무 멋있어서. 근데 바버는 한번 입어봐야 돼. 입어봐야 알아. 이거는 왁스 자켓이랑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훨씬 가볍고요. 약간 비침 있을 정도로 얇아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 여기에 진짜로 데님 말고 약간 타이트해서 부츠컷처럼 딱 잘라진 거에 부츠나 더비 뭐 이런 거 딱 신고 하면 너무 멋있잖아. 여기 옷도 진짜 진짜 멋있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입었잖아. 체크 셔츠 많이 물어보더라고. 아티팩트 제품이고요. 여기도 옷을 진짜 잘 만들어요. 엄청 잘 만들어요. 스웨이드고 오늘 입은 거 중에 가장 두껍습니다. 이거 그거야? 리얼 아니야? 리얼이야? 근데 30만 원대야? 와 이거 미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후줄근하게 말고 딱 깔끔하게 해서 딱 입으면 진짜 멋있을 만한 묵직해요. 그래서 그런 묵직한 옷을 좋아. 그러니까 가죽은 좀 묵직해야 돼. 나 가벼운 거 별로 감이 없어. 그러니까 가벼운 옷은 가벼워야 되는데 무거운 걸 가볍게 만든 거면은 약간 그 핏도 안 나오고 느낌이 안 살아. 여기는 스웨트도 잘하고 다 잘해. 근데 원단을 되게 잘 쓰고 입었을 때 되게 멋스러워. 이거는 코튼 재질에 약간 워싱이 돼 있고 이거는 사이즈는 딱 맞아요. 좋아요. 근데 밑에 밴딩이 좀 꽉 껴서 이렇게 내려 입지 말고 조금 이렇게 올려 입으면은 예쁘게 잘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엑스라지까지 나오고 이건 라지. 이거 라지야? 이거 라지 입으셔야 될 것 같은데 엑스라지 너무 클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집업 하면 멋있네. 아 좋은데? 가죽도 땜. 와 멋있다. 이렇게 풀어 열어두면 가죽 보이죠? 여긴 다 코튼이에요. 약간 워싱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옷은 되게 입으면 입을수록 멋있어. 아티팩트는 멋스럽게 디자인을 잘 뽑아요. 자, 더프 제이슨. 약간 바라쿠타랑 바보랑 합쳐놓은 그 느낌의 사이즈는 조금 이게 엑스라지지만 다른 자켓들에 비해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품이라는 건 막 꽉 끼거나 그러진 않는데 내가 반팔이 아니라 뭐 니트나 두께감이 있는 옷을 입었을 때는 조금 타이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밴딩이 좀 짱짱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 느낌은 요거랑 비슷해요. 입었을 때 컬러도 올리브 컬러에 요 배색도 좋고요. 보동색, 갈색, 찐갈색의 카라, 표드로의 카라도 좋고 지금 계절에는 진짜 잘 맞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버튼 포인트 이런 포인트들이 조금 멋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마지막이야? 와 이 부분 금방이네. 후룩 지나가네 이거. 이건 내가 아예 안 입어본 느낌에 깨주 멋있어요. 이건 리얼 가죽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가죽보다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부드럽고 그리고 이런 워싱 같은 거 디테일 잘 뽑았고 이런 약간 조금 센 옷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패턴이나 이런 느낌이 센 거지 옷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자체는 센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노멀한 디자인이어서 편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느낌이 듭니다. 아, 지금 몇 개 입어본 거야? 베스트 3. 1. 멋있었어요. 2. 아, 그 다음 고민이야. 고르다 보니 화사한 쪽으로 갔습니다. 봄처럼. 네, 이렇게 세 개. 실은 다 베스트야. 다 괜찮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 어쨌든 이건 내가 많이 안 입어본 옷이어서 멋있었고, 근데 핏이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와 진짜 입었을 때 봄이었어. 봄. 김기봄이. 아, 기봄이었습니다. 카키스. 그리고 이 친구는 어쨌든 바버가 가지고 있는 느낌도 다 갖고 있으면서 왁스가 아닌 논왁스로 만들었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바버가 처음 만든 컬러라는 것도 가산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갖고 있는 고유의 컬러를 버린 거는 아니지만 다른 걸 시도하고 도전했는데 너무 이쁘게 잘 나왔잖아. 컬러 너무 좋습니다. 아, 마무리를 하기가 싫으네. 어쨌든 오늘 SS 자켓 8가지 브랜드 16착을 입어봤는데요. 어떻게 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뻤고요. 좋았고요. 다 사고 싶고요. 아, 봄 자켓 하나 입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는 아니고 하나 딱 입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이 자켓들은 다 너무너무너무 괜찮습니다. 후회 절대 안 할 겁니다. 네, 어쨌든 봄이 오네요. 그래도 오긴 오네. 추웠던 게 사실 날라가고 이제 꽃도 조금씩 조금씩 벚꽃도 막 봉우리 막 지던데 그런 것들 좀 잘 만끽하시면서 멋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기방시의 김기방이었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발라봐라봐! 끝!